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살인의 추억.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돌아가서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는 장인의 허락을 받고자 했을까요? 아마도 40년 동안 장인의 도움으로 가정을 이루고 삶의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지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지금까지 거둬준 장인에게 허락받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일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그의 동족들이 아직 애굽에 살아있는지였던 것입니다. 정말 그의 동족이 살아있는지가 궁금했을까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얻은 마지막 타이틀인 살인자라는 오명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실상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간 숨어 지낸 것은 살인자라는 낙인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지만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쳐서 죽여 모래속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지금 법으로 말하면 고의성이 없으므로 과실치사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애굽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았고 모든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애굽 법에 의해서 살인자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살인에 대한 두려움, 자책감은 아마도 40년의 모진 바람과 세월 속에 묻혀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그 두려움이 불현듯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자책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의 두려움을 예측할 수 있는가 하면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 관리를 쳐죽였던 그 당시의 애굽왕, 그 사실을 알고 모세를 잡으려고 했던 관리들 혹은 목격자인 히브리인들이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살인의 추억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안심시키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의 살인의 흔적이 다 지워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애굽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모세에게 애굽의 추억은 살인과 배신의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애굽인을 쳐죽인 죄책감보다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의 배신은 모세의 마음에 더큰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군대의 지휘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죽이는 일은 비일비재했고 당연히 적을 죽여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을 형제라고 믿는 순간 모세의 눈에는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가 바로 적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애굽 관리를 쳐죽인 광경을 목격한 그 히브리인들이 아직 살아있는가에 대한 두려움과 배신감이 다시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다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평소에 들고 다녔던 때묻은 구부러진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왜 저자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을까요? 과거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 자신을 상징합니다. 40년 동안 모래바람 속에서 양들과 함께 지낸 퇴색된 모세의 삶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양들을 미디안 광야로 이끌었고, 그 지팡이로 양들을 광야의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목자로서 양들에게 웅덩이의 물과 쉴 만한 풀밭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목자 정신, 쉐퍼드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목자로서 보살폈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이끄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가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 즉 권력과 힘과 명예로 히브리인의 대부로 자처하면서 휘둘렀을 때 애굽 권력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결코 세상이 주는 권력과 힘과 명예로 할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로 하는 구령사업은 반드시 망하고 불명예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로 영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팡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모세의 의문도 있었지만 애굽 왕 바로에게 내 장자가 죽을 것이라는 선포는 모세에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가지만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바로를 점점 강팍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은 그렇게 쉽게 간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암시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러면 그 어려운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겠느냐고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여서 혹시 중간에 포기할까 주님께서 염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점점 강팍해지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혹시 모세가 실망할까 염려하여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각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장자의 개념은 매우 절대적이었습니다. 장자는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고 하늘의 권세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인정하심은 모세에게 큰 충격과 자부심 그리고 담력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다 곧 죽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구원하시고 애굽의 장자는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역하는 자들은 씨를 말리신다 즉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세우시는 하늘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세히 계시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고 또한 짐승의 첫 것을 죽이십니다.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것, 첫 열매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중요한 제사의 원리입니다. 그 첫 것의 죽음으로 나머지가 다 살게 됩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살고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삽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을 모세에게 각인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고 피 뿌리는 것을 즐기시는 이상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장자의 피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목동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두렵고 높은 성 같은 애굽을 향해 가족들과 함께 미디안 광야의 바람과 먼지를 헤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구원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모세는 40년 동안의 목자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저 초라한 모습으로 미지의 영광보다는 미지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저 발걸음을 떼었을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초라한 출발선상에 서 있는 모세의 믿음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